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누아 영성을 여는 장 윤나몽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붕입니다. Yes, 붕. 이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이 제목은 이번 밴드 라이브에 여러분들과 나눈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면 랜드워크, 네, 언약갱신 예배 공개로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또 일반 회원, 특별 회원이 되어서 후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우리 그 회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모든 동영상은 그냥 공개하기로 했고요. 특별히 일반 회원, 특별 회원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스트리밍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모든 책은 네, 한국과 미국에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PDF만 윤나목보리엣야후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나목의 치유계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책 주문은 농협, 자원헌금 은행은 국민은행. 여러분 혼돈하지 않아 주셨으면 저희들을 돕는 일이 됩니다. 윤나목의 저서를 여러분들이 7권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안 들어간 게 성령 하나님 알아가기, 신유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 알아가기는 네, 이 밴드 라이브의 교재이고요.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지금 절판이 됐고 몇개 남았고 또 여기도 몇 권씩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책이 있을 때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책이 절판되면 다음에 또 1,000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책들은 PDF로 여러분을 공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랜드옥의 이론과 실제라든지 기름부음 그리고 욥의 고난일기라든지 이런 모든 책들이 여러분 PDF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항상 제가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서 그 내용에 합당하게 음악 내용으로 PPT를 다 준비한 상태였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개척 멤버인 할머니 한 분이 분명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제발 부흥만 하게 해줘요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더 이상 다닐 건강이 안 되어 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건강상 문제로 망설이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강사비를 못 받을까 봐 그러세요? 교회에서 감당 못하면 제가 개인으로라도 준비해서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장소를 나와 계단을 내려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의 며느리, 또 손자 며느리가 해외에서 이 집회를 참여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손자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이분이 바로 윤나무 목사예요 라고 소개해주고 인사를 서로 나누고는 꿈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밴드 라이브 강의는 다시 PPT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주님이 이런 것을 며칠 전에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꼭 그날 아침에 알려주시곤 합니다. 부흥회도 부흥회 현장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잊어버려도 어김없이 주님은 만나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그날 선포할 말씀은 그날 새벽에 주시거나 했습니다. 오순절에 국한된 부흥을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때이다. 모두들 무기력하게 무덤 가운데 누워 있다. 그 무기력한 영혼들에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임하도록 강의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부흥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애절하게 나에게 부탁했던 권사님의 그 얼굴,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개척 때부터 한결같이 충성되게 교회를 지켜왔지만 교회는 언제나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찾아가기를 원한다. 세리 마태도 세리 삭개오도 내가 찾았다.
그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는 몰래 그렇게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저의 채널을 구독하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신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고 아니면 버린 것 같다고 하며 또 심하면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하신 것 같다는 절망적인 호소를 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 말씀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난 주님은 이두 가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였고 곁에 지금도 있으며 나는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을 꼭 전해주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준비 찬송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해달라. 즉,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부탁이셨습니다. 네, 주님은 부흥을 원하십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부흥을 원하시냐고 묻는다면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셔서 군대로 만드시는 주님, 부흥은 우리의 생사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저의 밴드가 라이브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야 6장 26절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철과 녹과 같이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럼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그 죄악을 회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4절, 13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가장 싫어한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해서 넘어간 것 아니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죄악을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순절 사건처럼 눈이 열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죠. 귀가 들리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죠. 입이 열립니다. 방언이 터졌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죽은 부분이 살아납니다. 예언도 열리고 전도도 열리고 재정도 열리고 자녀 문제들도 열리고 인간관계도 다시 열립니다. 그러나 부흥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입으로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면서 강림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사야 64장 1절. 풀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산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죽은 부분들을 제거하고 무덤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물을 끓임같이 회복하게 합니다.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전도에도 열심을 불어넣어 주시며 결국은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의 경계선, 한계를 부셔버리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고 새술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의 방문을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살아난다는 것, 회복된다는 것, 무기력에서 해방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 주의 원수들이 떨고 약해집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악망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완연히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4장 3절 4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작은 일로부터 큰 길까지 적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꼈던 우리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전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밴드 라이브 강의는 그렇게 돼서 세술에 취한 자들의 말씀을 나누고 끝났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술도 천상에 속한 술, 영혼에 속한 술입니다. 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괴로워도 술, 기뻐도 술이지만 이 세술은 기쁨에 취하고 창조적인 힘에 취하고 생명에 취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술입니다. 세상 술은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 땅에서 놀이하며 춤추며 잔치하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가는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춤추며 살수 있도록 하늘의 세수를 매일 공급합니다. 이왕 취하려면 세상 술이 아니라 천상의 술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술, 새영, 새마음, 새가정, 새자녀, 새사람, 새관계, 새노래, 새춤 이것은 모두 천상에 속한 것입니다. 새 기쁨이 포도주보다 더클 것이며 새 힘이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새 관계가 회복되어 행복하게 될 것이며 새 마음, 새 사랑을 주어서 열심도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 자녀 사랑, 교회 사랑도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무기력은 우리의 사전에 없으며 소외나 버리심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기분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천상의 기분이 주어져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왜 부흥을 부정하겠습니까? 왜 부흥을 마다하겠습니까? 원컨대 주님 하늘을 가라사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흥을 마지막 때에 불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휴일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회원, 특별 회원으로 이미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영어 동영상 4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어, 필리핀어 이런 등으로 번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